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서정욱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홍정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살충제 계란 때문에요. 식재료에 대한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 키우다 보니까 매번 반찬에 이제 달걀 위주로 올라오는 편인데 이제 불안하죠. 식탁에 뭐 내놓을 것도 없는데.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때는. 나는 가는 거리면 사가지고 갈라고 했는데. 8월 6일 날 약을 뿌렸다 그러니까 8월 7일부터 공급됐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8월 7일 이후에 공급된 그런 잔량에 대해서는 필수 절차가 들어갑니다. 농장주분들, 노인분들이, 아유, 막,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되게 바란 거예요. 그냥 진짜, 손길로만 오셨는데. 하루에 쉬면서 이제 약간 들어가는 건데, 계속 수련을 치면서, 바람에 이제 날려가지고 세트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정부가 이 시간에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오늘 지금까지 조사로 보면은 일단 농장은 7개, 그리고 16만 개, 최소 16만 개나 유통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토머스 프리드만이 쓴 책,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이 생각이 네. 났어요. 세계가 평평하게 돼서 금방 전 인류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7월 19일 날 벨기에에서 살충제 계란 나올 때만 해도 우리는 남은 나라 일로 여겼거든요. 그랬죠. 그게 네. 돌고 돌아서 벨기에에서 네덜란드 가서 그 독일, 프랑스, 유럽으로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남은이 지구 반대편이나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예, 예. 지난 14일 날 친환경 산란계 농장 대상 검사하니까 그 잔류 전기 검사에서 저렇게 많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일곱 예. 군데가 나왔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이쪽에만 남양주 이쪽에만 나왔는데 이제는 강원도 철원, 예. 또 전북 순천, 충남 천안, 전남 나주 이렇게 일곱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여기 예. 나온 것 중에 또 충격적인 게 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온 거니까 농장에서 예, 그냥 우리가 슈퍼마켓 가도 보면. 친환경은 훨씬 비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걀은 워낙 좀 저렴하니까 이거라도 좀 좋은 거 먹자 해서 주부들이 친환경 붙은 걸 많이 먹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한 충격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살충제 계란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참 이런 게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매번 확인할 수는 없는데 08, 0809는 이제 지역을 가리키는 거고 뒤에가 이제 농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된 계란들은 확인해 보시고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해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 사실 이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제가 예. 경기도에 살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08이 이제 있는 달걀들을 구매해서 먹어왔고요. 뭐 뒤에 뭐 말이라든가 LSH 처음에 문제가 된 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공포심이 일었던 그렇죠. 게 왜 그러냐면 예. 지난해 국정감사 생각해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3년 동안 한 번도 잔류 농약 검사를 안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해가지고 지난해 또 이번 6월에 이제 검사를 하고는 식약처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달걀 깨끗하다라고 해서 사실 믿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8월에 정말 더위로 진드기가 기승할 때가 아니라 6월에 너무 빨리 했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무슨 3천 건 검사했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알고 보니까 60건 검사했대요. 예. 전국에 60건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었던 게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좀 비싸더라도 에이 그래도 친환경이면 좀 낫겠지 하고 샀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요 친환경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친환경 이 산란계 농장을 검사하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친환경 그 달걀이 아닌 달걀들은 지금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문제가 된 데에서는 이제 이 남양주 곳이 이제 포천에 있는 동물농장에서 지난 6일에 이 살충제를 샀다. 기존의 친환경 살충제로는 진드기가 죽질 않아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이제 진드기에 물려서 호소를 해서 강한 걸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마치 지난 6일 이전에 나온 달걀은 다 안심해도 되느냐. 아니 3년 동안 한 번도 잔류 검사 안 했고 요번에도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몇 군데 친환경 하다가 걸렸다고 하니까 예. 다행히 요번에는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오히려 앞으로는
이제 좀 믿음이 가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아니 그럼 예. 나는 이걸 한 달을 먹은 건가 몇 년을 먹은 건가 사실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 농장 주인은 수의사에게 그 살충제를 가져오면서 수의사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기를 뿌렸다는 거. 제가 알기로 이게 수의사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예. 팩트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수의사한테 그렇게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수의사한테 설령 그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수의사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거는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이번 사건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면 예. 바로 이게 그 무책임 정부와 무개념 농가가 만든 인재다. 사람이 만든 재 인재.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왜 무책임 정부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이게 식품 불량 식품이나 유해 식품 있잖아요. 처벌이나 단속이 너무 약해요. 제가 이게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 2014년에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그 유해식품 처벌 수위를 봤더니 예. 깜짝 놀란 게 벌금 599만 원입니다. 599만 원 벌금? 그렇죠.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는 멜라민 분뇨 주범 2명을 사형시켰어요. 근데 아. 우리나라 오면 그 5년도 안 받습니다. 예, 예. 저는 이게 599만 원 이런 식으로 손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더 강한 단속, 예. 그다음에 엄한 처벌, 예. 이게 있어야 이런 게 재발되지 않는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강하게 하면은 농장주가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최영표 지금 네. 이거를 뭐 예전에는 뭐 익혀 먹으면 괜찮다 이런 종류의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균이라든가 예. 여름철에 주로 발병하는 균 이런 것들은 냉동 굉장히 많이 얼리면 죽는 경우가 있고요. 예. 가열해서 끓이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만 하더라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열하면은 식용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금류만 살처분을 해왔는데 이것은 지금 화학물질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열을 하든 얼리든 상관없이 잔류하고 있다가 몸 안에 축적되면 간이나 신장에 유해한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축적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다행인 건 뭐냐면 이게 독성이 강해서 조금 미량만 섭취해도 큰 탈이 나는 건 아닌데 지금 기준치가 이제 유해성에 동물에 대한 유해성에 100배 이상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해요. 0.01 육계에는 달걀에는 0.02 미리그램 킬로그램당 예. 미리그램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유해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300만 미리그램 이상이 작용을 해야 인체에는 뭔가 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미량이라 괜찮은데 지금 홍 기자님 말씀처럼 장기간 이것을 섭취하고 복용해 왔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책임 정부 맞아요. 저는 뭐냐면 4월에 이미 이 유해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문제 제기도 했고 예. 소비자 단체가 이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다고 해요. 근데 4월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난 4월은 뭐 대선 기간이었고 탄핵 이후 국면이었고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는데 왜 예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가? 예. 후폭풍을 맞게 되는 게 안타깝지만 지금 오늘 김영록 이제 농림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도 하고 조치도 발표하고 매일 브리핑한다 그랬습니다. 예.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16시.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만은 앞으로 이 파장이 크지 않도록 그렇죠. 또 이후에는 안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를 드려봅니다. 일단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대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